자, 이어서 2018년 3회 무역영어 3급 기출문제 2과목입니다. 영작문이고요. 26번부터 50번까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26번. 당사는 다음에서 밀접한 거래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해석이니까요. 순서대로 함께 맞춰봅시다. We wish. 우리는요, 바래요. 당사는 바랍니다. 뭘 하길 바래? To 땡땡 하기를 바래요. 위에 보면은 맺기를 바랍니다. 나와 있잖아. 맺기를 바래요. 어떤 걸 맺어? Into close relations, close business relations. 아이고, close relations. 밀접한 거래관계, close 가까운, 긴밀한 거래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기 밀접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밀접한 거래관계라고 했고요. With the 어쩌고 firms, 어떤 회사? 다음 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껴 맞추면 돼요. 껴 맞추면 가로 안에 뭐 어떤 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맺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야? 시작하기를 바래요. 밀접한 거래관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리고 다음 회사. 여긴 다음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자, 1번에 quit. 그만 두다는 뜻이고요. below는 아래. 알고 있고 2번에 enter 시작하다. 알고 있고 들어가다. following, 다음이라는 거다 알고 있고, 3번에 fulfill. fulfill이 뭐였지? 채우다, 종료하다는 뜻이고요. reading? 읽다, 독서? 뭐, 그래요. 4번에 get, 알고 있고, above, 뭐뭐, 위에란 뜻입니다. get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통, 뭐, start into business relations, 아니면 enter into business relations,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get도 사실은 가능하고요. 자, 그것보다 우리 흔히 쓰는 거, 이거 다음 회사, 혹은 이전 회사 얘기할 때, 다음 회사, 뭐, following. 답은, 일단 답은 2번이에요. 당연한 거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요. below는 위에 아래야. below, 아래죠. 그러니까 다음 회사 가능합니다. below도 가능해요. 이거 퀏이 틀려서 그런 거고, following 맞는 거고, above는 위에요, 위에. 또 다른 거, 동의어. said, 우리가 언급한, 이런 것들도 여기 많이 들어가면 이전, 원 위에랑 같은 뜻으로 쓸수 있고,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영어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찾아 보시면 다 알겠고요. 넘어갑니다. 27번이요. 이메일로 전자 서명하신 영수증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껴 맞춰봅시다. We shall be 어쩔 거예요. 뭐할 거야? 써있잖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If you can send us, 우리에게 보내주면, 뭐를요? 땡땡을 보내주면, 보낼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with your electronic signature, 전자 서명. 이겠죠? 기사의 전자 서명과 함께, by email, 이메일로. 다 나왔고요.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앞에 거는요, 감사하겠습니다니까, 감사. 뒤에 거는요, 뭘 보내줘? 위에 있잖아요, 서명하신 영수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영수증이 들어가야겠죠. 그럼 첫 번째, 감사. obliged, 의무란 뜻이고요. compelled, 강요된. 그리고 invoice는 뭐 통장인 거 알고 있고, 그렇죠? grateful, 감사, reception, 접수처. 4번에 appreciated. 그냥 appreciated만 들어가면 감사가 안 돼요. appreciated it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bill of lading, 선화, 증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죠? obliged 다음에. Obliged가 두 가지로 써요. 이거 be obliged to는요, 뭐말 의무가 있다. 그리고 be obliged for 고맙게 여기다, 감사하다. 라는 이두 가지로 나뉘어 쓰이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28번이요. 기사에 2018년 4월 5일자 서한에 대한 답신으로 등등등 해서 얘도 똑같이 해석을 해보면요. 자, 먼저 앞에 거. 가로, your letter of 어쩌고저쩌고, 기사에 이때, 편지요. 편지는요, we are pleased, 우리 기뻐요. to, 어떻게 하게 돼서, the following firms, 아래 나오는 아래 회사를요, 기사의 회사에 기꺼이 어쩌고저쩌고 한대요. 위에 거로 껴 맞춰보면요, 앞에 가로는요, 이거, 이때 편지, 서한에 대한 답신으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답신으로 나와 있어야 있고요. 회사를 기사에 기꺼이 뭐뭐해? 추천한대요. 추천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야겠죠. 아이고. 자, 1번부터 보면요. In reply to 뭐뭐에 대한 답신으로, recommend 추천하다.
이번에 in response to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응답으로 supply 공급하다 제공하다. 3번에 in reference to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입니다. 자, furnish 제공하다. 여러분, furniture가 가구잖아요. furnish 가구 비치하다 이런 것도 되고요. 4번에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 introduce 소개하다. 정답은요? 다 나왔잖아요. 1번 뭐뭐에 대한 답신으로 추천하다. 1번입니다. 단어 알면 쉽게 알수 있고요. 문장, 영어 문장, 그 비형책에 있는 영어 문장들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요. 이거 해석을 몰라도 자연스럽게 그냥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9번이요. 자, 29번이요. 본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30% 할인하여 등등등 해석 문제 해보면요. 앞에 거 먼저 adjust the matter. 문제를 바로잡다, 해결하다. 문제를 바로잡다. 위에 나와 있잖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는 뭐뭐를 위하여 들어가야겠죠. We ask you, 너에게 요청해요. 너에게 물어봐요. To accept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어떤 걸? The goods. goods를 제품, 물품을요. accept. 인수하다라고 나와 있죠. 인수한 것을 요청한대요. 물품 인수한 것을 요청해. 어떻게? error blank of 30%. 30%의 땡땡으로 어떻게? 할인해서 나와 있네. 그럼 다 나왔죠. 괄호 안에 거는. 그쵸? 자, 보기 보면요. due to 뭐뭐 때문에 ratio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2번에요. so as to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고요. rate 비율이란 뜻입니다. 비율, 등급 매기다. 3번에 in order to 무엇을 위하여란 뜻이고요. reduction은요, 축소할 인이란 뜻이고요. 4번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deduction 공제, 공제출원 연역이라는 뜻이 나와 있네요.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3번이요. 단어 알고 수거 알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얘도 똑같이 문장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우리 문장 나왔을 때 이번에 공부할 때 다음번에 또 나올 것 같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문장 많이 읽어보시면은 자주 읽어보시면 가로에 들어갈 이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이요. 자, 30번부터 31번은요. 명작하려 할때 주어진 단어, 어구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요? 자, 30번. 신용장은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자, a credit. 크레딧이 뭐였지? 크레딧이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은요, 땡땡해요. 어떻게 해? 이거 영어 순서 나열하는 거잖아요. 배열하는 거. 배열하는 것, 영어 문법 잘 알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하긴 하겠는데,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한글이랑 반대로, 뭐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잖아. 영어는 거꾸로 이제 해석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먼저 나옵니다. 신용장은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취소 불가하다라는 거죠. 취소가 불가능하다라는 동사 나와 있잖아. 뭐뭐 하다. 뭐 해? 불가능하다라고요. 취소 불가능해요. 만약에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없더라도, 뭐가 없어?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 표시가 없더라도, 거꾸로 가는 거야. 없더라도 표시가, 어떤 표시? 취소 불능이라는. 이 얘기, 요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취소 불가능 어딨어? irrevocable. 우리 알고 있잖아. irrevocable LC. 그쵸? 자, irrevocable 먼저 나와줘야 되고, 다음. 비록 뭐뭐 없더라도, 비록 없더라도, if not, 이겠죠? even if, 만약 뭐뭐 하더라도, 비록 뭐뭐 하더라도, 어떤 게, 표시 뭐였지? 일단 주어 먼저 나와야겠지. there is,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죠, 이거. 계속 가보면, no indication, 표시가 없다는 뜻이고요. to that effect, 뭐야, 이런 효과, 이게 취소 불능이 앞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까지 모르더라도 사실 취소 불가능 일단 C 나온다면 2번이나 4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는 딱 보이잖아요. 그쵸? 2번이나 4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이 4개 중에 2개가 답이 아닌 걸 확인했으니까.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니까 확률은 벌써 50%로 올라갔죠.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E가 나와야 되냐? A가 나와야 되느냐? 어떤 거지? 보면은요, 답은 4번이겠죠. 이게 우리 순서대로 했잖아, 이거. 그치? 순서대로 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입니다. 자, 31번이요. 앞으로 당사의 재정 상황이 더 튼튼해지면 기사의 거래량이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요, 일단,
이두 가지를 잘라서 봅시다. 앞으로 당신의 재정상이 튼튼해진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야. 근데 일단 뒤에 문장을 보면요. We expected to, expect to. 우리는 기대합니다. 먼저 나왔어. 그럼 뒷 문장이 먼저 나와줘야겠지.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해요. 뭐를? 어떤 걸?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치? 늘어나기를 기대해요. 뭐가 늘어나? 너하고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뒤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겠지. 자, 당사의 재정상이 더 튼튼해지면, 더 튼튼해지면 이라는 거겠죠. 계속. 자, 해서 순서 찾아보면요. 우리는 기대한다 나와 있고, 어떤 걸 기대? 늘어나길 기대한대. 응, 늘어나다, 증가하다. 쫙 봐도 딱 나와있지. increase 있잖아요. 증가하다, 늘어나다. 그쵸? 늘어나길. 어떤 거? 귀서의 거래량이 늘어나길 바란대요. 그러면, 거래량. 거래량 어딨지? 양. 양 보니까, 아, 여기 있네. 볼륨 오브. 뭐뭐의 양, 수량. 그치? 이 수량이 증가하기를. 너하고의 거래가 증가하기를. business with you. 너하고 거래하는 수량이 늘어나기를. 증가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답은 어느 정도 나오죠. 나오나? 증가하기 t. t니까 2, 3, 4. 벌써 1, 1번 아니고요. 그 다음에 b야 a야. ba. ba. a 먼저였지. 그러니까 a, da, da. 3번이나 4번이겠네요.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b였잖아. 답은 벌써 나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음 문장이 잘렸으니까 이제 이어주는 게 나와야 돼. 만약 더 튼튼해지면 혹은 더 튼튼해질 때뭐 이런 게 나오겠지. 가운데 이어줄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when we. 만약에 우리가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더 튼튼해질 때. tide over 이라는 동사가 나와주는데요. 주어 다음 동사잖아요. tide, 동사입니다. 극복하다. 이게 tide가 파도예요. over, 넘어가는 거야. 파도를 넘어가는 거야. 돌파하다. 극복하다는 뜻을 쓰이고요. 극복해. 어떤 거를요? 재정상황이 튼튼해진다는 거를 여기서는요. 마지막 하나에 the financial problem. 이 재정 문제를 극복하면, 극복할 때, 너하고의 거래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답은 어렵지 않게 3번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다들 맞췄으면 좋겠네요. 잘 끼워 맞추면 돼. 눈치 싸움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요. 넘어갑니다. 자, 32번부터 33번까지는요. 통신문 읽고 물음에 답하래요. As stated,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가. 가로 안에 가 있고요. 나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문제 이거 두개 나오겠네요. 문제 먼저 봅시다. 자, 보면요. 가 안에 들어갈 어구. 밑줄친 나의 올바르게 연작한 거, 그쵸? 자, 32번부터 보면요. 가 안에 들어갈 어구, 가가 뭐였냐면은 We are very 어쩌고 어쩌고 distributing your laptop in our country. 이거 사실 비형체 그대로 있는 거 알죠? 맞출 수 있습니다.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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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죠. 해석해 봅시다. We are very, 우리는 매우 어쩌고 해요. 어떤 것? 우리는 매우 어쩌고 해. 가 합니다. distributing, 유통하다, 분배하다였죠. 유통하는 것, 분배하는 것에 your laptop, 너의 랩탑 컴퓨터, 노트북이라고 아까 우리 앞에서 문장에서 했었어요. 랩탑 컴퓨터를 유통하는 것을 가합니다. in our country, 우리나라에. 당사는 국내, in our country에 귀사의 노트북을 유통하는 것에 대해 매우, very,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 lucrative for, lucrative? 아, 모르겠다. 뭐뭐에게 유리한 이란 뜻이네요. 나도 사전 찾아봤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자, 2번에 interested in, 흥미있는. 3번에 inferior to, 뭐뭐에 못 미치는, 열등한. 4번에 outstanding of, 뭐뭐에 뛰어난. 집어넣으면 되겠지. 노트북을 유통하는 것에 매우 뭐 합니다. 답은 쉽게 2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에요. 우리는 너의 노트북 유통하는 거에 흥미있어. 그러니까 너랑 거래하고 싶어. 이런 얘기하고 싶겠죠. 네, 넘어갑니다. 3번이요. 밑줄친 가를 올바르게 영작한 것은요. 나가 뭐였지? 아, 미안. 나예요. 나는요. 관련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세요. 뭐예요? 답은 1번입니다. 너무 쉽잖아. 우리 문제가 요 문장 되게 많이 나오는 문장이기도 하고, 사실 뭐 지금 특성화고 다니는 친구들은 비형 배우면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내는, 자주 쓰는 문장이기도 하고, 특히 요 문장만이 아니라 요거 퍼티넌트. 요거에 관련해서 릴리번트, 퍼티넌트 둘다 관련된, 연관된 이 뜻으로 많이 나오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We will appreciate.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You? 너에게 기뻐할 거예요? 아니야. You 말고. appreciate 다음에는요. 목적어 나오긴 나와야 돼. 근데 you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appreciate 다음에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내용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your kindness 혹은 그래서 대부분 뭐야 will appreciate it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뒤에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3번에요. You shall be obliged for. obliged for는 맞아요. 감사하다. 근데 you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지. 무슨 소리야? 네가 알려주면 난 감사할 거예요. 이거잖아.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는 건. 그렇죠? 4번은요. corresponding. 뭐뭐에 해당하는 상응하는이란 뜻입니다. 해당하는 상응하는 request 요청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지? request from you. 그냥 request you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반드시 전치사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답은 1번으로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주 봤던 문장이니까. 다른 게왜안 되는지 만약에 1번을 모르겠다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지워가는 게답 찾는 길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34번부터 35번까지는요, 가로 안에 들어갈 어구로 옳지 않은 거요. 당 공장은 최신 품목인 모델에 대해서 모두 예약되어 있습니다. 얘도, 뭐, 하나씩 해보면 되겠죠. our works, 뭐야? 하나씩 지어가는 거야, 당 공장은. 그쵸? 또, for this model, 이 모델에 대해 지어갑시다. Which is the latest line of product? 이 latest line, 가장 마지막. 가장 마지막 생산의 가장 마지막 인 모델 최신 품목이란 얘기죠. 최신 품목 지어가면 가로 안에 모두 예약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는 다 옳고요. 하나만 아닌 거야. 모두 예약되어 있다. 지금 포인트는 이겁니다. 모두 예약되어 있다. 이거 하나씩 안 지워도 사실 찾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 보기 먼저 보면 되거든. 근데 확실하게 찾으려고 하나씩 지어간 겁니다. 자, 모두 예약되어 있다. 자, 모두 예약되어 있다. 무슨 뜻이지? 1번, 2번, 3번, 4번. 보다 보니까, barely라는 게 있네. barely가 뭐야? barely는요, 거의, 뭐뭐 없이, 간신히. 그러니까, 모두 돼 있는 게 아니라, 간신히 조금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답은 3번입니다. 1번, 2번, 4번은요, 다 모두 예약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fully occupied. occupied 뭐지? 사용 중이란 뜻입니다. 혹시나 해서. 자, 다음 넘어갈게요. 35번. 당사는 10년 이상 에어컨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로서 물질 제조업자들과 광범위한 유청 거래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나온 문제인데요. 자, 하나씩 봅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위. 위는요, 당사. 그치? 또 지어가봐. 다음. have been exporting. 수출했었어요. 수출해왔어. 수출하고 있는 회사다. 그치? 에어 컨디셔너. 에어컨이죠. For more than 10 years. 10년 이상. 됐네요. 그 밑에 거. And have wide and close connection. 넓고 긴밀한 밀접한 거래 관계. 됐죠. 맺고 있다. With the 땡땡 here. 굴지의 제조업체들이 나와줘야겠지. 굴지의 제조. 굴지가 뭐지? 한글이 더 어려워. 굴지는요. 굵직하고. 한글로, 사전에 보면요, 사전적 의미로 매우 뛰어나서 수많은 가운데서 손꼽히는 괜찮은 회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나가는 회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manufacturers, maker 다 제조업체들 가능합니다. 이 굴지가 이제 관건인 거야. 1번, prime, marginal, leading, major. 답은 2번이죠. 왜? 나머지 세 개는 다 넓은, 높은, 이런 뜻인데 마지널 무슨 뜻이야? 미미한 중요치 않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결국 단어를 알아야겠죠? 자, 36번입니다. UCP600 무슨 뜻입니까? 자, 뱅크는요 뭐 해석부터 합시다. Banks deal with documents. 은행은요 서류를 deal with 해요. 다룹니다. 다뤄요. 그리고요 and not with goods. 상품이나 서비스 아니고요. or 퍼포먼스 성과 이런 거 아니에요. 상품 서비스 성과가 아니라 서류 만든대요. 서류를 다룬대요. in which 서류와 관련될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 related 관련되어 있다. 어떤 거더 다큐먼트와
다큐먼트와 관련돼 있는 상품 서비스 성과 이런 게 아니라 서류를 다룬대요. 이건 뭐야? 직접 내가 눈으로 그 물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서류만 보고서 무역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답은 2번이죠. 추상성의 원칙이죠. 자, 추상성의 원칙 다 기억나죠? 1번 독립성의 원칙은 뭐예요? 이것도 한글로 독립성의 원칙 나올 수 있고 Principle of Independence 나올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도 눈으로는 봐두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따로 나온 적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눈으로 봐두시면은 다음 시험 문제 나올 때 혹시나 그렇게 나온다면 틀리진 않겠죠. 1번 독립성의 원칙 뭐죠? 독립돼 있어요. 뭐랑 뭐가? 계약과 지금 36번 문제가 그거잖아. 신용장 통계 규칙이지. 신용장 계약은요, 수요업자하고 수요업자 관련 그 지정 은행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신용장 계약과 무역 계약은 별개의 거래다. 별개의 계약이다라는 게 독립성의 원칙이었고요. 수상성의 원칙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서류만으로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서류 보고 눈에 보인다고 간주하고 한다는 거. 3번, 엄밀일치는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 서류 내용과 이행하는 것들이 다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4번, 상당일치는 상당 부분 일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안 쓴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넘어갑니다. 37번이요. 37, 38은요,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 적합한 것, 옳은 걸 넣는 겁니다. 맞는 거. 37번부터요. 잘라서 봅시다. Unless you can 땡땡 at these figures.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쵸? 만약,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 figure대로 어쩌고저쩌고 할수 없다면, figure가 문자, 숫자, 모양, 형태,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비형식이 나와 있는 그대로 한다면, 아마 숫자겠죠? 일단 넘어가 봅시다. We are afraid. 우리는 두려워요.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린 두렵습니다. 걱정돼요. The business가요, will fall through. fall through 뭐였지? 추락한다고요. 쭉 떨어진다고. 통과해서 떨어진대. 사업이 실패할 거야. As we are offered competitive price.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요, offer 받았네요. As는, 여기서 as는 because의 뜻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가격을 오퍼 받았어. From others. 다른 회사로부터, 다른 것들로부터 괜찮은 가격을 오퍼 받았어. 그래서 사업에 실패할 거야. 너랑 사업에 실패할 거야. 그게 난 걱정돼. 만약 이 피겨대로 땡땡 할수 없다면. 뭐야? 그러니 결론적으로 뭐야? 깎아달라는 얘기야. 다른 애들은 이렇게 좋은 가격을 나한테 오퍼했는데 너는 안 해줄 거야? 너는 이것보다는 더 잘해야 내가 너랑 거래하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figure는요, 숫자를 얘기합니다. 이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이 금액대로 어떻게 할수 없다면. 자, 1번에 sheep. 선적하다. 2번에 represent. 대표하다. 3번에 expect. 기대하다. 4번에 obtain. 포함하다. 답은요, 1번입니다. sheep. 이 금액대로 선적할 수 없으면요, 너랑 사업은 실패할 것 같아. 왜냐면 다른 애들이 더 좋은 가격을 줬거든, 나한테. 이해돼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38번이요. Our bank는요, 우리 뱅크는 will open, 오픈할 거예요. A letter of credit. Letter of credit, LC죠. 자, 해석해 봅시다. 우리의 은행은요, 신용장을 오픈할 거예요. 개설할 거예요. You, 어쩌고저쩌고 you. 이게 뭐지? 뒤에 보면요, in a couple of days. Days, 날짜의 커플, 쌍으로, 며칠 이내로, 며칠 내로, 너를 어떻게 해서? 밑에 보면요, 1번, against, 너를 반대해서, 대항해서, 2번, within, 뭐뭐 이내에, 3번, on behalf of, 뭐뭐를 대신하여, 4번에 in favor of, 뭐뭐를 수익자로 하여. 이거는 사실, 2학년 말? 3학년 초인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네. 신용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기 시작하면은요, in favor of you, 혹은, in your favor, 이런 식으로 해서, 너를 수익자로 하여, 나를 수익자로 하여, 라는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답은 4번이 되겠죠. 모르시겠으면 이제 아시면 됩니다. letter of credit, LC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항상 누가 수익자로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너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혹은 나를 수익자로 해서 신용장 개설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기도 하고요.
수출업자, 수입업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좀 다르다 보니까, you 혹은 us, 이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수익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돈을 버는 사람이냐라는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넘어갑니다. 39번이요. 자, 다음 문장을 영작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는 다 옳고요. 맞는 얘기고, 하나만 틀린 얘기야. 어떤 얘기가 틀린지 봅시다. 신용장의 만기는요, 12월 31일까지래. 12월 31일까지는, 바꿔 얘기하면, 만기가 이때까지야. 그러면 그 안에는 유효하다는 거겠죠.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지? This LC는요, will be opened. 개설될 예정이래요. 뒤에 거 보면 until December 31, 12월 31일까지 개설될 예정이래. 만기가 아니라 이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끝난 게 아니라 12월 31일에 개설되면 그 이후부터 계속 유효하다는 거겠죠. 1번 아니고요. 2번, 3번, 4번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많은 얘기를 눈으로 많이 봐주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40번이요. 신용장 문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서류에 수를 나타낼 때 옳지 않은 표현이요. FOB 가격 운임 보험료 평행에서 따로 비시되고 사용되는 상품장 땡땡통.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몇 통? 보기 보면요. 1번, 2번, 3번, 4번. 두 통, 세 통, 네 통, 다섯 통, 여섯 통. 이거 처음 나왔어요, 사실. 문제. 몇 통에 대한 문제는 처음 나와가지고, 문제 푸는 사람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우리 모두 헷갈렸는데, 보통은 이제 두통 아니면 세통 얘기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지 않은 표현은요? 답은 3번, 4통입니다. 4통이 이게 틀렸대요. 1번, 2번, 4번, 2통, 3통, 6통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3번에 틀린 거, 왜 틀렸는지 보면요. 4통은요, 영어로 quadruplicate라고 합니다. 이거 컴퓨터 좋아하는 친구는 아는데, 뭐, quadruple, 뭐, quad-core. quad가 4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quadruplicate. quad 나오면, 4통. 그럼 옆에는 퀸터플리케이트. 이건 뭐야? 5통입니다. 그래서 2통, 3통, 4통, 5통, 6통까지 다 나와 있는 거야. 이게 한번 나왔다는 건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눈으로 많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단어를 다 외워서 뭐 영어를 쓰겠다? 아니야, 영어 쓸일 없어. 우리는 다 객관식이니까. 심지어 다지선다야. 그러니까 눈으로 많이 봐두고 제일 비슷한 거 찾아보면은 답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갑니다. 41번부터 43번은요, 가장 올바르게 영작한 거, 영작 잘한 거 고르세요. 라는 거겠네요. 자, 41번에 견적해드린 당사의 가격은 4월 말까지 도착하는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해드리는 조건입니다. 자, 보기를 보면요, 1번부터 4번까지 이 중에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데, 뭐가 다른지 보고 틀린 애가 맞게 틀린 건지 아니면 뭐다 틀린 건지 판단합시다. Our price is cutted. 커티드 있고요. 4번에 투 컷. 투 컷? 야, 처음 나오자마자 동사 나와야지. 왜 투가 나와? 그러니까 답은 답 아니겠죠. 1, 2, 3번 중에 답이겠네. 계속 가봅시다. 아, subjecting to, subjected to. 얘는 직팅, 얘는 subjected. subject to는 이거 동사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전치사 같이 쓰이는 거라서 그냥 subject to 쓰는 게 맞겠죠. 답은 나왔어 벌써. 답은 3번이네. 계속 가봅시다. 10% 10 디스카운트 맞고 for an order of 아니야 an order 하고 to receive 나오고 여기가 다 다르네. 그치, 앞에 동사도 다르고 뒤에 내용들도 다르고. 뒤 내용들은요, 4월 말까지 도착하는 주문이네요. 4월 말까지 till the end of 1번에 till the end of April 4월 말까지 맞고 no later than the end of April, 이것도 4월 말까지란 뜻이고, by the end of April, 4월 말까지 맞고요. on or about, 4번에, 여기에, 어디였어? 여기에, on or about 무슨 뜻이죠? 그, 금방이었지. on은 그딱그 날짜 얘기하는 거고, about은 앞뒤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잖아. 그러면은, on or about the end of April 하면, 4월 말에, 앞에 5일, 뒤에 5일.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되겠네. 4월 말이 1, 2, 3, 4, 4월 30일까지 있으니까 30, 29, 28, 27, 26. 4월 26일부터 4월 말, 5월 1, 2, 3, 4, 5, 5월 5일까지가 되겠네요. on or about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일 하니까 당일 포함해서 11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답이 아니겠지. on or about은 답이 아닐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다 나왔잖아. 앞에서 나왔지. 답은 3번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틀린 것들이 어떤 게 틀렸는지 확인하고 답을 지워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씩 하나씩 답 지워서 최종적으로 남은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높이는 거야. 최대한 답이 아닌 것들을 지워가면서. 뭐, 맞추면 다행이고, 문법이 어려우면 쿨하게 패스하셔도 돼요. 제가, 설명하다가 보면은 보통 친구들이 문법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 과목 되게 어려워하는데, 우리는 영어 약하잖아. 그러면 쿨하게 넘어갑시다. 왜? 과락이 없잖아. 3 과목에서 맞추면 되지 뭐. 한글에서 맞추면 되니까. 잘 되겠죠? 붙으면 되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42번. 동상사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기사의 객관적 견해를 알려주세요. 자, 올바르게 영작한 거. 일단 답 먼저 보면요. 답은, 이거 1번입니다. 왜 1번이게? 올바르게 영작한 거. Objective opinion. Objective opinion 뭐야? 이게 객관적 견해라는 뜻입니다. 보면은 여기에 as to, as for, concerning, as regards. 다 달이 나와 있는데,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잖아. 동상사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뭐뭐에 관하여. their 동상사의 financial standing. 그 재정 상태에 관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 이거 다 as to, as for, concerning, as regards 다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아이고, 또왜 나왔어? 다 되는 거 이거 우리 비형책에 나와 있어. 이거를 물어보는 게 사실 되게 많아. 자주 물어보는 게 뭐뭐에 관하여를 다른 걸싹 바꿔서 전치사가 틀린 것들 찾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다 맞게 쓰긴 했어. 그럼 뭐가 틀렸느냐? 2번부터 보면요. 2번은 for financial standing인데 동상사라는 게 어딨어? 그쵸? 있는 그대로 다 적어줘야겠죠. 3번에 마지막 financial statement. statement 뭔데? 이거 재무제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무상태표. 우리 재무 상태가 이렇게 됐다 보여주는 것들. 자, 밑에 4번은요, 크레딧 스탠딩. 이거 재무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야, 이거? 신용 상태잖아. 크레딧.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게 답 찾을 수 있다는 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3번. 기사에게 곧 주문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영작한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그럼 또 아닌 거 찾아야지. 1번은 왜 틀렸어? 곧 주문하겠습니다. execute 처리하다. 이 처리하다가 그냥 깔끔하게 제가 주문을 다 해결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 실행하다. 이런 거야. 주문을 실행하다, 이행하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주문하겠습니다가 아니지. 자, 2번이요. without charge. 맨날 나오는 거잖아, 이것도. without charge. 무료로라는 거죠. 공짜로? 아니겠고 그런 얘기 없고요. 다 4번에요. To effect an order. effect an order. 얘도 주문을 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주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make an order. 답은 3번입니다. 자, 44번부터 46번까지는요.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나머지 3개 다 옳고요. 보니까 44번부터 46번까지 다 단어네요. 단어 알고 있으면 풀기 어렵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거를 옳게 고쳐봅시다. 44번 답은요. 네. 2번입니다. 왜요? 2번, 보통 신용장은요,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통, 일반적인 신용장이에요. 그래서, 오픈 LC, 그냥 우리 개설되는 LC, 혹은 제너럴 LC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신용장. 쓰지도 않는 표현이야, 사실. 근데 어쨌든, 문제 나왔으니까 알아두면 좋겠고. Restricted LC, 얘는 뭐야? Restricted, 제한된, 제한 신용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45번이요. 한 번씩 쭉 보면, 답 찾아보면요. 답은 2번입니다. 부정기선. 부정기선 뭐였지? 트램퍼라고 했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죠? 안 나면 외워야지 뭐 다시. 트램퍼라고 합니다. 라이너는요. 라인이 있는 거. 우리 철도 기차 라인, 지하철 라인 있는 것처럼, 버스 라인 있는 것처럼, 정기선입니다. 정기적으로 그 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라이너라고 합니다. 다음이요. 나머지 것들도 읽어보세요, 꼭. 자, 46번이요. 보험성에서 보험금액, 보험 가액. 아유, 이거 알아야지. 답은. 자, 1번입니다. 보험승인서라고 합니다. 잘 나오진 않아, 이거 보험승인서는. 어쨌든, 나머지 것들은 자주 나오니까, 나머지 2, 3, 4번에 있는 건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보험승인서는요. insurance cover note라고 합니다. 눈으로 봐주세요. 그럼 insurance policy는? 인슈런스 플러시 보면 딱답 나오겠지. 얘 뭐야? 보험 증권이요. 플러시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찾는 건 어렵진 않았을 거야. 자,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47번 컨테이너 운송에서 LCL 카고입니다. LCL 카고는요, 가로 안에, 아, 이미 다 좋네요. 가로 안에 혼재 나와 있네. 그치? 혼재가 뭐죠? 혼재. 혼합해서 적재한다고요. 우리 LCL 같은 경우는 가득 차지 않은, 빈 공간이 있는 카고야. 그 컨테이너에 짐이 가득 차지 않은 거야.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효율을 위해서 가득 채워야지. 같은 지역에 가는 물건들은요, 한 컨테이너에 같이 채워서 갑니다. 그 채우는 장소가 어디요? 장소는요, 여기요, CFS. 컨테이너 집화소에서 와서 화물, 집화소에서 화물을 혼재합니다. 혼합해서 적재해. 섞어서. 그래서 같은 곳에 가는 곳에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 혼재란 단어는 사실 제가 뭐 무역영어 강의할 때나 그럴 때 많이 얘기했었어요.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일단, 혼재한 다음. 그 다음에 온보드 하는 거예요. 온보드 하고, BL 나오고. 이 순서 당연한 거, 뭐, 알고 계신 다행이고. 몰라도, 뭐, 혼자만 물어봤으니까. 자, 1번에요. congestion. 얘는 혼잡이란 뜻입니다. mixing은요, 그냥 혼합, 섞는 거. 3번에 depending, 적출이라고 합니다. 꺼내는 거 얘기하는 거야. 4번에 consolidation, 혼재. 답은 4번이죠. 얘는 다른 것들은 잘안 쓰여. 컨솔리데이션은 항상 나오는 것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자, 48번입니다. 다음 회화 문장의 영작 표현으로 옳지 않은 거요. 옳지 않은 거니까 나머지 3개 다 옳은 거고요. 나머지 하나 틀린 거, 안 맞는 거 찾으면요. 답은 일단 4번입니다. 왜요? 왜 4번이죠? 자, could you change? 바꿔줄 수 있나요? This. 이걸 바꿔줄 수 있나요? From the dollar. 미국 달러로가 아니라 미국 달러로부터.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다른 걸로 환전해 줄수 있나요? 라는 뜻이잖아요. 바꾸려면 into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거. 답은 4번입니다. 자, 49번이요. 선적 관련 용어 영어로 올바르게 옮긴 거요. 용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올바르게 옮긴 거. 나머지 3개는 틀린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본선 수지증 MR이라고 하고요. 선적 절차 잘 공부한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 출발 예정일 뭐야? ETD입니다. Departure. ETD고요. ETA는 당연히 도착 예정일 얘기하는 겁니다. 파손 화물 보상장 3번에요. 파손 화물 보상장은요. LI입니다. Letter of Indemnity. LG는 뭐였죠? LG는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수출 시간에 공부 많이 했잖아, 우리. 자, 4번에 평방미터는요, 평방미터, 스퀘어미터, m제곱. 그치.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 CBM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입방미터라고 합니다. 세제곱미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리라 믿어요. CBM 많이 얘기했잖아. 그치? 자, 다음. 50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영작할 때, 옳은 것은요, 옳은 거, 나머지 3개 다 틀리고요. 옳은 거 먼저 골라보면 답은 3번이에요. 3번은 나무랄 데 없이 옳은 문장이고요. 나머지 1번부터 왜 틀렸는지 봅시다. 1번은요, 신용장 원본을 항공우편으로 보냅니다. 아, 보면요, the original letter of credit will be sent. 보내질 거야. by airmail to us. 우리에게? 아니야, 너에게 보내야지. 왜 우리에게 보내? 그치? to you가 돼야겠지? 자, 당사는 6월 20일에요. 2번 문제. 신용장을 개설했으면 통지합니다. we are informed. inform? We are informed 하면은 PPP 내가 받은 거잖아, 수동태잖아. 우리는 inform 정보를 정보를 inform은 정보를 주는 거잖아. 근데 BPP니까 정보를 내가 받은 거잖아. 정보 받은 거야? 아니야. 통지합니다잖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inform이 돼야겠지. 우리는 알려드려요라고 얘기해야겠지. 3번 맞는 거고. 4번은요. 신용장 5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It's opened. LC This LC is opened. 이 LC는요, 개설되었어요. 언제? 5월 말에. 이거 아니었잖아. 아까 앞에 문장이랑 똑같은 거잖아. 앞에 문제에서. 그치? 5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옳게 고치려면은 This LC is valid. 유효합니다. 5월 말까지. 유효하다는 뜻, valid.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해서 50번까지. 자, 이 과목도 설명이 끝났네요. 다음은 제3과목 무역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